콩으로 맷돌두부 만들기. 산골 마을에는 가게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멀리 읍내 장터까지 가서 구입하거나 자가 조달을 해야 합니다. 읍내 시장은 멀기도 하고 돈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스스로 해결을 합니다. 특히 먹거리의 경우 거위가 농사를 지어서 조달을 하고 가끔씩 해먹는 특식들도 10중 8구는 집에서 만들어 먹습니다. 산골 마을에서 즐겨 만들어 먹는 특식 중에는 두부가 으뜸입니다. 두부는 손이 많이 가기는 하지만 따로 돈이 들지도 않고 가족들이 힘을 합쳐 만들 수 있습니다. 두부는 산골 밥상에 입맛을 돋구어 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보양식이라서 남녀노소가 모두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산골마을 척박한 땅에도 콩 농사는 잘 됩니다. 지난 가을 추수한 콩 몇 대박을 자루에서 꺼내 커다란 밥상 위에 올려놓고 돌이나 콩꼬투리 등 이물질을 걸러줍니다. 추수할 때 풍구를 돌리고 키질을 했지만 여전히 이물질이 남아있습니다. 실제는 이물질을 골라내기보다는 이물질에서 콩을 골라낸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콩이 준비되면 커다란 다라이에 콩을 물에 담궈 불려줍니다. 그동안 뒷방 구석에 보관해오던 맷돌을 꺼내서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두부를 만들기 위해서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아이들까지 안방에 모여 앉습니다. 커다란 다라이를 밑에 받치고 세 갈래로 된 나무 시렁 위에 맷돌을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면 아이가 어처구니를 잡고서 맷돌을 돌리고 어머니께서는 숟가락으로 콩을 떠서 맷돌에 넣어줍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자원을 해서 맷돌을 돌리던 큰아이는 이내 힘이 든다고 달아나고 둘째 아이가 이어받아 맷돌을 돌립니다. 이렇게 두어 시간 맷돌을 돌려 콩을 곱게 갈아주는 동안 할머니께서는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맷돌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가마솥에 물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부잣집에는 커다란 무쇠솥이 여러 개가 있지만 대개의 가정에서는 집에서 가장 큰 무쇠솥인 누렁이 여물을 끓이는 솥을 잠시 빌려서 두부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쇠죽솥을 깨끗하게 씻어주어야 합니다. 삼베 보자기에 곱게 간 콩을 넣어 콩물을 짜내서 좀 더 끓여주다가 적당한 시점이 되면 할머니께서 간수를 치라고 일러주십니다. 간수를 치면 우유같이 보이던 콩물이 목화꽃처럼 몽글몽글 피어오릅니다. 이때쯤이면 대접을 몇 개 준비해서 할아버지와 남정들에게 순두부국을 드립니다. 순두부 맛을 아시는 어른들은 시원하게 한 사발씩 쭉 들이켜 마십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아직 순두부 맛을 제대로 몰라서 밍밍한 맛에 실망을 합니다. 두부를 자주 해먹는 부잣집에는 두부틀이 하나씩 있지만 두부틀이 없는 집에서는 미리 이웃집에서 틀을 빌려옵니다. 부두틀에 배 보자기를 깔고 순두부를 부어서 고르게 펴줍니다. 두부틀 위판을 덮고 그 위에 맷돌을 올려두면 간수물이 빠지면서 모양 좋은 두부가 만들어집니다. 두부가 만들어지면 저녁상에 김치랑 함께 올려서 먹습니다. 가까운 이웃이나 근처에 사는 친척집에도 한 모씩 맛을 보라고 나누어 드립니다. 두부틀 한 판에 20모 가까이 두부가 나오는데 냉장고도 없는 산골 마을에서는 시원한 물에 담궈서 보관을 합니다. 며칠 있으면 설날입니다. 설날이면 가까이에 계시는 큰 집으로 가서 차례를 지내기 때문에 고향 집에서는 따로 명절 음식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감주랑 두부만은 해마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이제는 힘도 들고 만드는 방법도
것도 모두 잊어버려서 이번 설에는 아무것도 만들지 않을 테니 먹고 싶은 것은 각자가 준비해 오라고 하십니다. 구순을 바라보시는 연세라 지금까지 해오신 것만도 대단하다고 해야겠지요. 새해가 되면 누구나 또 나이 한 살을 먹게 되는데 눈에 보이게 쇠약해지시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영생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돌아가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